저는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창석 씨 저 거의 10년 봤거든요. 저 네. 화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아 진짜요? 네. 우리 실장은 네. 절 25년 봤습니다. 네. 25년 동안 두 번 봤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 막 경찰서 갔죠. 아니요? 자, 우당통탕 수혜복구 177회 방송 시작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자리를 비웠던 오창석 씨,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자 오늘 그 와주 새로 또 게스트로 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자, 강세란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세란입니다. 네. 아우 엠크나이트 때 뭐 뒤집어졌어요. 네. 아 정말요. 반응 뭐 모른 척해요. 댓글 다 읽었잖아요. 댓글 맨날 보고 있고요. 매일 새로 고침 최신 수로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어요. 첫 등장 때는 보통 그렇게 뜨겁게 반응해 줍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출연 때 그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상처받을 준비해야 돼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술 좀 주세요. 맨정신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텐션은 술 먹어야 나오는데. 맞아요. 낯가림이 있거든요. 아. 약간 아. 그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저랑은 이제 너무나 오래된 절친 사이잖아요. 근데 지금 딱 목소리 톤 자체도 아직 가식이 껴있어. 수산 씨하고 세련 씨는 안 지가 얼마 되셨죠? 저희 거의 10년 됐죠? 13년? 13년? 이게 해묵은 논란이긴 하지만 남녀 사이에 이 친구 사이가 가능하냐. 이 둘 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아, 맞아요. 왜냐면 수산 씨가 세련 씨 집에 놀러 가면 노브라로 입는다는 거야. 뭐 이벤트예요 뭐야.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원래 친해지면 그렇게 해주냐고. 빨리 친해져요. 그래서 저도 그날 빨리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에 텐션을 머리끝까지 올린 거예요. 이 정도로 같이 놀았으면 친하다고 이래서 텐션이 올라왔구나. 근데 그때 바짝 올려놨는데 그 사이에 시간 텀이 좀 힘든 바람에 다시 좀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바심이 너무 나요. 친해져야 되는데. 어쨌든 두 분 사이에서는 그런 게 어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요런 아 진짜 친한 어릴 때부터 본 오빠야. 그러면 난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되나 싶기도 하고. 오 맞아. 이게 내로남불인 거야. 내로남불. 네, 맞아요. 딱 맞는 표현이 내로남불이지. 둘 사이는 그게 어색하지 않고 전혀 이게 이 섹슈얼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남들한테 이걸 납득시키긴 좀 어렵지. 이 관계와 그동안의 시간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표면적으로 보면 누나가 못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이 일단 외모만 보면은 저러다 정분 나겠네. 아. 거짓말 치지 마. 요렇게 들어. 근데 내가 아무리 거기서 억울해봤자 뭐 안 되죠 절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세련 씨 때문에 여자친구분이랑 싸운 적도 있어요? 싸운 적 있죠.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누나의 존재 자체를 숨겨. 아. 뭐 썸 타본 적도 없고 그런 관계도 아닌데 워낙 가까우니까 오히려 숨겨.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연인 사이에 일단 비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잖아. 아 그러네. 근데 누나는 좀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생겨도 소개시켜주고 봐봐 보자마자 오빠 이 새끼 왔구 봐봐 이런 애가 있어? 해보니까 그 남자도 납득을 해.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게 더 기분 나쁘겠다. 기분 나쁜데 또 나까지 친한 동생으로 잘 챙겨줘. 그래서 제가 또 형님 하고 이렇게 또 잘하고. 단 한 번도 이렇게 설렌 적이 없어요. 없죠. 진짜.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노라 때도? 그게 뭐 쭈쭈라는 느낌보다 그냥 뭐 건포도? 뭐 그 정도지. 전혀 뭐 튀어나와 있는 무언가? 그거지? 뭐 이렇게 진짜 이상하게 생각 안 들더라고. 말해. 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네. 그냥 여자 사람 친구네. 세련 씨 입장도 들어봐야 돼. 이거는. 의외로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의외로. 아, 정말 저도 수선이를 남자로 본다? 그냥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 여자친구들도 진짜 친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는 이제 속옷 안 입고 있지 조금 안 친하다 싶으면 그래도 막 머리라도 좀 감고 있고 그쵸? 약간 이러잖아요. 근데 수선이 앞에서는 굳이 제가 머리를 감아야 할 이유도 없고 머리도 안 감아? 뭐 양치를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뭐 이 정도예요. 세련 씨 죄송한데 근데 머리 감고 이 닦는 것 정도는 인간적인 예우 아닌가요? 남녀를 떠나서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인간적인 예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그 정도도 약간 잘 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편해요. 만약에 마주 씨는 수선 씨가 남자친구인데 이런 누나가 있대. 친한 누나가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서 봤는데 세련 씨야. 누나랑 나랑 사귀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여자도 예쁜 여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막 하고 특히 만약에 세련 씨가 또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막 2대2 데이트도 할 것 같긴 해. 하지만 그냥 솔로야. 너무 예뻐 이러면은 뭔가 마음 한구석에 옛날에 한 번 정도
누나도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불안한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련 씨는 수산 씨랑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야 수산 씨가 수산이라고 하면 사실 감정이입이 안 돼. 그래도 상황 설정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의 여사친 마주 씨 마주 집에 놀러 가는데 마주 님이 막 노브라로 있다 그래요? 남중지추에 남중지추 남중지추 감출 수 없거든. 낭중 짓곡. 방금 눈빛 봤는데 마주씨가 아니라도 그 누구도 용인 안 하는 눈빛이었어. 뭐야? 여기는 안 돼. 저 완전 내려놓은 여기는 아예 안 되는 눈빛이었어. 눈빛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본인도 안 되면서 어떻게 그걸 수산 씨하고는 그거를. 심지어 남자친구가 얘 봐, 얘 왔고 봐봐. 너보다 훨씬 못생겼잖아. 해도 안 받아줄 스타일이야. 눈빛이. 은근히 이런 얼굴이 더 무서워요.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기술파 기술 전력을 다해가지고 배려로 배려로 승부 온다. 배려 원툴 배려 원툴. 창석 씨는 본인의 여자친구의 남사친 인정해주는 편입니까? 그 어떻게 만났느냐를 좀 들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또 그런 척한다. 아니 진짜 어쩔 수 없으면 해주고 아니면 얘기를 하겠죠. 그 뭐지 신경 쓰인다라고. 개소리고요. 가장 오래 보셨죠? 누구보다 진짜 진짜 개추하게 진짜 스타일이에요. 15분 이내 그 사람의 치명적인 양점 세 가지 잡아봅니다. 내가 그 오빠라는 사람 인스타 찾아봤거든요. 별의 별거. 야 자세 보니까 그 새끼 내성 발톱 있네. 미치겠다. 어때요? 저는 K발 사람 발 사람인 거 K발. 아씨발 벌써 이미 안 돼.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저렀어. 아니야. 여자 친구 바이 여자 친구인 것 같아. 그런 게 좀 용납이 된 여자 친구가 있고 노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러면 걱정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래도 여자 친구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있으니까 사귐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서 용납되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딱 요런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싫지. 약간 딱 싫어. 딱 싫지. 와. 누나 남자친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최대한 족밥처럼 행동합니다. 혹여나 싫어하실까봐 최대한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또 그 족밥처럼 대해 저를 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아예 의심 자체를 못하게 하죠. 뭐 그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연막술인 거 아니야. 그런가? 기만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세련 씨 남자친구를 가지고 놀았네 그동안. 조심하세요. 근데 놀만한 사람들 잘했어. 잘했어. 알겠어요. 어쨌든 뭐 근데 실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 이야기는 한번 한 적 있어요. 둘이서 한번 누나 집에서 술 마셨나? 누나 한번 저한테 야 만약에 내가 너랑 한 침대에 있다? 뭐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약간 오 뭐야 술 많이 먹었나?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와 씨발 욕하면서 욕하면서 막 주방 가서 설거지 하더라고. 와 생각만 해도 막 일그러지면서. 그러면 저랑 창석 씨랑도 절친 해봅시다. 그러면 되잖아. 케이스가 다양해지면 수산이만 갖고 데이터 뽑기에는 그렇죠. 뭐 너무 케이스가 적어. 맞아요. 케이스가 적어. 보면 진짜 찐친 같아요. 진짜 딱 느껴지는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산 씨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 짧게 확 불타오르고 1년 안에 식는 타입이다. 그게 좀 저도 그래서 걱정이고 고민이야. 그게 사실 한 1년이란 기간 동안은 미친 듯이 잘해주는구나. 그렇죠. 이것도 좀 나쁜 습관인데 차라리 연애 초반 때 안 맞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하고 좀 싸우더라도 이게 돼야 되는데 전 또 체질이 싸우는 거를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맞춰줘. 그리고 1년 정도 되면 각자의 그 본 모습이 슬슬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슬슬 저 혼자 정리하지. 너무 별로다. 그래서 고민이야. 어쩔 수 없지. 근데 마주 씨는 어때요? 내 스타일이. 사실은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도 아닌 것 같은 게 그렇게까지 막 뜨겁게 막 누군가를 피크로 이렇게 좋아한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잔잔바리로 쭉 가는구나. 네.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되게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는 건 아닐까? 예, 맞아요, 진짜.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우리 같은 애들 안 만나봤네. 그러니까. 제대로 혼나봐야.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싶다, 진짜 사랑. 진짜. 각자를 홍보해봅시다. 진짜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는지. 수산 씨부터. 나는 일단. 이 뭐 기념일 다 필요 없고 평소에 소소한 감동을 계속 줘.
누나가 말 한마디 한 거 기억했다가 꽃다발 쓱 들어가. BMW 쪽에서 데리러 가버려. 근데 문제는 4개월 간다는 거죠. 4개월 간. 4개월 뒤에는 꽃다발도 없고. 탈락입니다. 네, 탈락이고요. 천석 씨. 이런 것만 얘는 이런 것만 하라 그러면은 고장난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 나는 이미 사귀고 있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DM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지금 자폭해버리네. 근데 나도 수다니까요. 나도 이제 야 작은 기술들과 맞아. 아, 우린 또 피지컬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기술들. 내가 가장 매력적이 있네. 네. 그럼 뭔데요? 절대 안 걸려 바람 피는 거. 차라리 안 걸리는 게 나. 차라리. 이거 중요해 안 걸리는 거. 중요하죠. 모르는 게 약인데 뭐. 네. 세리가 그 촉이 진짜 좋아요. 아, 세련 씨가 남자 잡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저한테 안 걸린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전 단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 저와 창가 방패를 걸어주시네. 계속 친해지려고 계속 드립니다. 대결구도로 대결구도로 구패 씨나 누가 깰 것인가. 전 무조건 찾아내요. 저는 무조건 안 걸려요. 어디까지 관리하세요? 뭘 관리합니까? 뭐 이제 안 걸리려면 카톡이나 DM도 그런 거라든지 깔끔하게 기술이 쓰신 기본이죠. 종이컵에 실전하기로 좋아요. 내렸냐고. 디지털 정보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어디서 뭐해? 나도 보고 싶어. 걸릴 것 같으면 바로 실전은 된다. 또. 통화기로 안 남지. 연결할게. 못 찾지 못 찾지 자르면. 약간 수산이는 참다가 나중에 터뜨리잖아요. 전 연애를 할 때 일부러 상대방을 지구 끝까지 화나게 한 세 번을 만들어요. 와 지옥인데 남자에서. 참가 방패 대결 잠깐 유보해두겠습니다. 저 이거 지약이거든요. 싸움 거는 여자. 저는 늘 연애를 할 때 그냥 결혼할 생각을 하고 늘 진짜 내 감과 승계를 다 줄 생각으로 항상 연애를 하거든요. 늘 마지막 사랑처럼.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까지도 이렇게 딱 가다 보면은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결혼해서 평생 행복합니까? 그래서 싸웠을 때 얘가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 내가 어디까지 감당 가능하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해요. 세 번까지 화나게. 아 방패 불러섭니다. 이걸 아, 던지냐 방패. 안 던지냐. 방패가 창은 막을 수 있는데 제 방패 젖었어. 젖어가지고 녹슬어. 이건 녹슬어. 이건 녹슬어. 그 사람이 극단적인 모습을 좀 확인 결혼까지 확인해 봐야 돼. 술도 끝까지 한번 먹어보라 그러잖아. 맞아요. 왜냐면 주사가 있는지 없는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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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그런데도 끝까지 화 안 낸 남자 있었어요? 한 명도 없던데. 없지. 저는 절대 화 내지 않습니다. 스무스했다. 멘탈계의 금강불계예요 진짜. 절대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창석씨 저 거의 10년 봤거든요. 저 네. 화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아 진짜요? 네. 우리 실장은 네. 절 25년 봤습니다. 25년 동안 두 번 봤어요. 두 번 다 막 경찰서 갔죠. 아니요? 아니, 이 정도면 저 사람 정과자 취급을 하는 아니 25년 동안 두 번이면 10년치를 몰아서 한 번씩 화를 내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이 정도? 이 정도는 통과. 아 통과.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별로 이제 땡기지가 않네요 보니까. 전세영전 이 정도면 그냥 리트리버랑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평생 화 내지 않는 골든 리트리버 한 두 마리 키우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화를 내도 돼요. 어떻게 사람이 화를 안 내요. 당연히 화를 나는데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그 행동이 사실 이게 어디까지 사람이 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장기 연애가 얼만큼입니까? 저 2년 반? 2년 반. 야, 그 사람이 대단하다 정말. 그 사람 지금 절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뉴스 기사 몇 번 본 것 같은데. 정규의 다리가 이만하대. 이만. 망한 스님으로 제가 아마 알고 있어요. 그 화엄사에 들어간 잘생긴 그 스님 아니야? 우리 얘기했었다. 일찍 출가하셨거든 그분이. 그런 존잘로도 폭세를 포기하게 만들어. 근데 세련 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렇게 자꾸 극단으로 이끌어가는 연애는 남자들이 좀 피곤해하거나 안정감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와이프라든지 남편이라든지 결혼을 했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 보여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 힘들죠. 힘들 것 같은데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언젠간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한라산을 등반한다던가 여행을 꼭 올해 해외로 한번 가봐라. 왜냐면 그러면 서로 맞아. 바닥의 모습 막 힘들고 길 어딘지 잘 못 찾고 올레길 걸어가봐라 이런 얘기 많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랬을 때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기혼자가 없으니까 기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거쳐서
검증해봐도 아, 결혼하면 다른 사람 나타나. 정답입니다. 이거 네. 정답이에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맞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는 게 그치. 중요하지. 전 앞으로 이제 안 할게요. 어, 아, 반성이 빠르네. 안 할게요. 어, 어. 이 시간에 우리 안 하는 걸로. 어. 아, 인기 잃을까봐 또 조마조마해. 조마조마해. 아, 근데 저 누나가 남자들한테 말이 저렇지 막상 저한테는 되게 거친 누나인데 와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엄청 잘해. 애교 되게 많으실 거 많아. 전형적인 그 일진 여자들 연애거든요. 일진애들 결혼 다 잘했어. 어, 어렸을 때 놀았던 년들이 시집 다 잘 간다고. 다 잘 여자들 사이에서 국룰이래매. 아, 어. 아, 근데 그것도 기술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어, 능력이야. 배우고 싶고 그거 능력입니다. 능력이야. 어. 늦바람보단 낫지 않아요? 맞아. 총량의 어.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데 언젠가는 놀 텐데 사실 늦바람보다는 같은 바람이 불 거면 미리 어. 부는 바람이 낫지 않나. 우리가 뭐 다들 공감을 얘기한 건 없는데 본인이 칠려고 다 얘기해. 내가 봤을 때 누나한테 정확하게 어울리는 사람 중고차 딜러야. 내 주변에 많은데 인천 출신이야. 초롱이 오빠처럼. 어, 인천 출신이야. 어, 인천 특산물은 중고차예요. 제철이 장마철 아니에요? 찜수첩인 줄. 맛집 시즌이지. 네. 어, 명소는 디스코팡팡이고 유적지 디스코팡팡.